큰 스님들의 수행 일화를 전해드리는 지대방 산책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신심과 환희심이 샘솟는다라는 말씀 주시는 분들 참 많으시던데요. 오늘도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스님께서 성철 스님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해주시는데 어느덧 이제 그 회향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한 대장정 3, 네. 네 그렇죠 한 3개월 네네 네. 것 같아요. 예. 또 오늘은 그 성철 스님의 열반부터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네. 제가 1993년도 가을에 여름을 봉암사에서 살고 성철 스님 열반 허든에 제가 가을에 해인사 새로 그 생긴 태설당 설당이 아닌 그 선방에 있을 때입니다. 네네. 그래서 가까이서 성철 스님의 열반을 가까이서 저는 그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느낌을 가졌고. 네. 네. 지난 시간에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성성하게 깨어 계시던 이 성철 스님의 서리빨 같은 모습. 네. 이렇게 원용 스님과의 어떤 문답을 통해서 그 모습 전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 전해주고 이제 열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1993년도 양력으로 11월 4일 7시 30분. 성철 스님의 문손인 법전 스님, 원택 스님, 언용 스님, 원담 스님, 원타 스님 여러 문손들이 임종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성철 스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이제는 가야지. 내 할 일은 다 했다. 네. 너희들 참선 잘하거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그때 아침이니까 태설당 창밖에는 여명이 사라지고 가야산에는 늦가을 아침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큰 스님께서는 성철로사는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큰 스님 눈은 스스로 이렇게 딱 감았다고 그래요. 갑자기 세상은 침묵 속에 빠져들면서 성철 스님이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때 세수가 82세, 법납이 58세, 해인사 방장으로 오신 26년 만에 임종을 하셨죠. 네.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 네, 돌아가시기 전에 나왔는데 이 열반송을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제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관적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 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 종정장 현직 종정이 열반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례 기간이 일주일이었습니다. 네. 장례식이 그 11월 10일 날 해인사 가면 구강루라고 있습니다. 구강루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2시간 동안 거행이 됐는데 저도 현장에 바로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함양에서 야로 인터체인지까지 차가 주차장이 됐고 대구에서 해인사 들어오는 야로 인터체인지까지 주차장이 됐고 그래서 야로에서 해인사까지 30리지요. 모든 차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 걸어서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오셨는지. 그 연결식 그때 오신 분을 한 30만으로 보더라고요. 30만. 그리고 연결식이 2시간 만에 끝났고 신부랑 위에 있는 그 다비장. 다비장에서도 그때 인원이 한 만 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날 근데 연결식이 거행된 11월 10일 약간의 늦가을인데 진눈깨비가 이렇게 날렸어요. 네. 그리고 그 만 명이 다비장에서 성철 스님의 삶과 가르침 법에 법을 흠모으고 오려고 애도를 했어요. 그 나무 아미탑을 부르는 소리가 가야산이 떠나갈 정도로 쭉 여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 새벽까지 사리를 수습했는데 사리가 백가가 나왔어요. 백가가. 네. 영롱한 사리가. 그래서 사리 칭견법회를 49일 동안 했는데 150만에서 160만이 왔다 갔다 그래요. 49일 동안.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까지 연결식 그 인파와 사리 칭견법회 입학까지 하면 200만 명이 해인사를 다녀갔다고 그래요.
아, 아마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철 스님 연결식 현장 아마 직접 가셨던 불자님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전 불자의 애도 속에서 봉행이 됐던 그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해인사 신부락에서 장경각이나 해인사 백리하람을 바라봤을 때 방강을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49제 동안에도 정말 그 방광을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아, 그 밝은 빛을 만나신 분들이. 네. 이렇게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수행자라고 말씀되는, 회자되는 성철 스님의 삶에서 좀 우리 불자들이 중요하게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스님?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철 스님의 삶은 수행자의 표준이고 표범이었죠. 그래서 성철 스님은 백일 법문을 통해서 또 선문종로나 본지풍강을 통해서 수행의 지침서, 깨달음의 표준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삶이 여법하게 살았지만은 후학들,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깨달음은 이런 거다. 네. 우리가 수행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면서 많은 저서를 남겼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선문종로, 본지풍강,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백일법문. 네. 선문종로나 본지풍강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백일법문은 많은 교정과 윤문을 통해서 이렇게 편하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 절에 오는 그 지식인들이라든가 불자들이 이 방송이 나가는 동안 이 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품절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 사람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 BBS TV를 통해서도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을 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처음 출가에서부터 뭐 법을 깨달으시고 봉암사 결사에 또 동고불출 10년까지 네, 참 성철 스님께서 보여주신 그 면면의 모습들이 스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아, 수행자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출가, 그 다음에 이제 봉암사 결사. 봉암사 결사는 성철 스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네. 비록 기간은 2년 남짓을 했지만은 거기서 20명 중에서 20명 분에서 네 분의 종장이 나왔고 총문장이 7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6.25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그 봉암사 결사가 성공했으면 서산이나 경허 같은 많은 대도인이 나왔을 텐데 그것을 가장 가슴 앞에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의 수행자로서 10년 동고불출 파교사 성전하면서 10년 동안 문 밖을 나가지 않고 사실은 거기에 계시면서 많은 어록과 경전을 보면서 미래의 한국 불교를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10년 공부하신 걸 가지고 백일법문을 하셨고 또 해인사에서 26년 동안 계시면서 그 공부한 것을 후학들에게 펼치셨군요. 네. 가르치고 실제로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네. 네. 이렇게 스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또 백일법문이나 선문정로와 같은 후학들에게 공부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저서에 이르기까지를 남기셨는데요. 성철 스님의 그 트레이드마크가 있습니다. 네네. 트레이드마크는 우리가 알다시피 삼천배. 그다음에 성철 스님은 장자불화를 8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자불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힘을 딱 얻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자불화가 됐다고 그래요. 아, 네.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의 가장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오묘일려. 오묘일려를 통과하지 않고는 깨달음에 갈 수가 없다. 그런 깨달음의 표준을 분명하게 정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그 불교의 하나의 핵이죠. 네. 예전은 깨달음의 이정표가 표준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다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 확실히 오멸리라는 경계를 딱 놔두고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깨신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 불교의 표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일관되게 강조하셨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그렇죠. 성철 스님은 일관되게 강조하셨던 부분이 불전의 신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시중을 아껴라.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라. 계행을 지켜라. 공심을 가져라.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하도를 타파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요것을 가장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스님들께 네. 이제 가장 강조한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화두타파. 네. 네, 그리고 신심을 갖고 시주물을 아끼고 열심히 참선하고 계행잘 지키고 특히나 공심으로 살림을 살라는 말씀까지. 그렇죠.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이 지침이 되네요. 아, 그러면요. 그리고 제가자들에게는 네. 자기를 바라보자. 자기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굉장히 성철 스님은 금강의 무주상 고시를 작게 실천했어요. 아무리 베풀어도 네. 법정신도 마찬가지죠. 베풀어도 베푼 바 없이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무주상 고시가. 네, 그렇습니다. 수행자는 무주상 고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성철 스님이 사는 동안에 해인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해인사는 문중에 관계없이 해인사 강원이나 선방에 방부만 드리면 주인 행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만 하면은 주인을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가 이문중이니 저문중이니 문중이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아무리 선방에 다니는 스님도 지금은 해인사나 설악산 가도 그 문중이 아니면은 행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철 스님은 그것을 공부를 똑같이 일불제자로 본 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일불제자. 그래서 누구나 해인사 가면 주인 역할 하고 주인 역할을 하면서 살고 또 해인사가 얼마나 여법했냐면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아침에도 스님들로 나눴는데 네. 해인사가 얼마나 엄격했냐면 그 당시에 해인사 행자반장은 합천 군수보다도 권력이 더 세다. 그만큼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행자가 해인사에 1년이면 300명 정도 와가지고 한 20명 스님 되는데 행자반장이 되면은 합천 군수보단도 그만큼 권력이 세다는 거예요. 그만큼 질서가 있다. 그러면 강원이다든가 선방 스님들 얼마나 여법했겠습니까? 이루어 짐작해도.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이 계시는 해인사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은 서울로 가야 출세려고 중은 해인사 가야 출세한다. 왜? 성철 스님의 덕화와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서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네. 사람이 수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인사 가야만이 예? 스님들은 해인사 가야만이 선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철 스님의 덕화와 법이 살아있는 시대가 모든 것은 해인사로 해인사 선방이나 해인사 강원에서 결정된 것들이 다른 절로 파급이 돼서 예를 들어 우리가 통도가서 살 때는 가서 온다는 얘기가 해인사는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월화스님께서는 아니 그러면 해인사 가서 살아라고 모든 것들이 해인사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인사는 성철 스님이 워낙 여법하게 살기 때문에 모든 대중들이 여법하고 활기차고 용맹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해인사는 선원이건 강원이건 강원도 해인사 강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다 법정 스님, 지간 스님 해서 뭐 쭉 해인사 강원. 선방도 해인사 출신 아니면 알아주질 않을 정도로 해인사가 한국 불교를 좌지우지했다. 그것은 당장이신 성철 스님의 법과 덕과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12번에 걸쳐서 성철 스님에 대한 삶과 가르침을 구체적인 일화와 또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방문할 수 있을 때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도반님 선배인데 원소 스님의 논문을 보면서 제가 아 성철 스님 일대기를 방송해야 쓰겠다. 그래서 원소 스님의 논문과 원택 스님의 시봉일기가 이 방송을 하는데 근간이 됐고 참고가 됐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성철 스님 상자들한테 물어보고 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성철 스님의 그런 후손들 상자들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송을 그분들의 도움으로 정치달과 같이 성철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성철 스님 문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스님께서 사실 이 정말 매 방송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지 저는 옆에서 이제 뵈었으니까요. 아, 이렇게 직접 알고 계시니까 직접 마주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네, 이런 부분까지도 또 스님께서 다 자료조사를 하셔서 그동안 정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스님. 네. 이렇게 또 성철 스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스님 다음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